안녕하십니까. 저는 카니발을 타고 온 이상민씨 매니저 김영선 실장이라고 합니다. 그냥 감으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꼴찌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올라갈 때 형님 볼 면목이 없어요. 이야, 이 대결 흥미진진합니다. 이 대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팝콘 튀기는 소리가 뒤에서 빠바바바박. 쿠퍼 등장 요란하네요. 자, 정말 요란하다. 큰 차와 작은 차. 야, 이거는 뭐 서장훈 씨 대 이수근 씨의 대결. 네. 예, 이런 느낌도 살짝 나요. JCW. 아, 사실 미니 중에서도 완전 고성능 버전. 그렇죠. 그렇죠. 네. 타이머 등용? 뭐 그냥 해야죠. 드래그는 암만 보고 가는 건데 그런 거 다 따지 뭐합니까? 암만 보고 그냥 가야죠. 타이머. 타이머 등용 이것도 똑같은 드래그잖아요. 암만 보고 가야죠. 뭐. 시간도 맞춰야 되잖아요. 안 맞춰요. 드래그는 암만 보고 가는 건데 그거 하려고 왔는데 초를 맞춘다. 우리 카니발. 카니발은 깡통차예요. 네. 네. 그냥 깡통. 카니발 중에서도 그냥 네. 깡통차. 문도 안 열려요. 네. 뭘도 제가 스스로 열어야 되고 창문도 이렇게 열어야 된다고. 네. 가장 싼 사양의 카니발을 선택했습니다. 막 이렇게 막 경주 좋아하시고 또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냥 얼핏 들었다가 기가 죽어갖고 화장실 가 있었는데. 자, 평소 이상민 씨가 타던 카니발 차량과 네. 미니 쿠퍼의 대결입니다. 네. 준비됐습니다. 어, 스타트 됐어요. 일단 출발을. 우리 김영삼. 자, 천천히 출발했고요. 자, 천천히 출발할게요. 처음에 이게 그 내 타임을 잘못 짜서 정말 힘들었습니다. 저는 감으로 했고. 천천히 출발했고요. 자, 천천히 출발할게요. 계산은 했죠. 아까 갈 때 카니발 이상민 씨 매니저분 내가 뒤에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. 일단 출발을. 김영삼. 자, 천천히 출발했고요. 자, 천천히 출발할게요. 내 속마음 속으로는 한 10번 세하려고 갔는데 모르고 2초 만에 그냥 바로 출발했다 하더라고요. 저도 사람인데 옆에 카니발 차보다 늦게 가면 초가 똑같다 하는 거 알지요? 아는데 안 돼요. 나는 그냥 가버린다니까요, 우리는. 자, 속도 조절합니다. 잠깐만, JCW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? 미니 쿠퍼가 더 빨라요, 지금. 자, JCW 저렇게 빨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미니 쿠퍼 너무 빠른데? 자, 반면에 카니발 너무 느려. 발버! 영상아, 발버! 자, 스케줄 늦어. 야, 지금 너무 늦었어, 너! 1T가 2초 480이었고요. 2T가 상당히 빨랐습니다. 쭉 치고 나갔거든요. 네. 미니쿠퍼 15초 390 해서 랩타임은 17초 870 나왔습니다. 아, 네. 17초 870. 지금까지 카니발... 제일 빨리 달렸어요. 그러니까요. 1등이네요. 근데 저기 박준호 플레이어는 이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? 네. 카니발 김영상 RT는 1.429초입니다. 24.754초, 0.754초 오버했습니다. 와, 와. 야, 잘 운전했네요. 역시 시간 개념 철저한 매니저. 역시 매니저. 어제의 목표는 그냥 꼴찌만 하지 말자. 창피하니까. 근데 오늘의 목표는 4강.